교보과학입니다. 올 시즌 홍대인 선수가 커리어 하이 시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대인 선수의 6월 4일 기준 2022 시즌의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타율 2할 8푼 3리, 56안타, 8홈런 44타점, OPS 0.770, WRC 플러스 122.1, WAR 1.01로 타점은 리그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찬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권 타율 2할 9푼 4리. 황대인 선수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올 시즌을 앞두고 기아 타이거즈는 나성범 선수를 150억 원에 영입하며 작년 부진했던 팀 타선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작년 팀 홈런 최하위의 불명예를 1년 만에 뒤바꾸고 있습니다. 6월 4일 기준 팀 홈런 47개로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대인 선수가 올 시즌 달라진 이유에도 나성범 선수의 영입이 크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 타선을 살펴보면 해결사 역할을 해줄 선수가 많이 보입니다. 나성범, 소크라테스, 박동원, 최용우 선수 등 팀의 해결사들이 많다 보니 황대인 선수도 우산 효과를 받으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황대인 선수는 이보모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황대인 선수는 2015년 2차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되었습니다. 지명 당시 황대인 선수는 향후 기아 타이거즈의 10년을 이끌 타자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범호 코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꽃수 시거를 물려받을 후계자로 황대인 선수를 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황대인 선수의 올 시즌 초반 활약을 어떻게 보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